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율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수급의 정석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MBN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드디어 3000포인트를 장중에 잠깐 넘어갔다 왔습니다. 네, 개인들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3000포인트가 열렸는데 일단 이 종목들, 저희가 이제 말씀해드린 종목들도 잘 체크해보면서 3000포인트 위에서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좀 수급의 정석인 만큼 수급 네. 중심으로 좀 시장을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들이 드디어 이를 냈잖아요. 그렇다면 그쵸. 앞으로 어떻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언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지 좀 풀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 아나운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네. 이번에 3000포인트 간 거는 당연히 개인들의 힘이 너무 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아까 뭐 계속 개인들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실제 최근에 수급들만 보시더라도 한동안 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끌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3000포인트 지금 근접해 있는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새해 그러면서 들어서 계속해서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 최근 3000포인트 이제 가깝게 좀 가면서 약간 일부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코스피 3000 정도 되게 되면 13배를 지금 PR 13배를 조금 넘어서는 네. 수준이다 보니까 약간의 밸류에이션 우려감 혹은 이제 좀 올라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저평가된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 이동이 되면서 약간의 매도 우위를 좀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지금은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지금 시장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준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음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어서 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실제로 제가 개인들이 예탁 자산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빨간색 이게 국내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지수도 동반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탁 자산 같은 게 고객들의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68조를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음에도 예탁 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주식을 사고 있기도 하지만은 새로 신규로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화단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을 조금 팔면서 장기적인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살짝 빠진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동향, 뭐 시장 흐름들을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나 일부 기초 펀더멘터를 중시하는 세력은 또 이익 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사면서 또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갔던 게 최근에는 네. 대형주로 집중이 맞아요. 많이 됐어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에 집중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은 3000포인트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 따라가시는 매매보다는 이제 개인들도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 좀 수익을 내고 나면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조금 저평가 있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올라간 뭐 대형주를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향후 좀 큰 폭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담아보시고 중소형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급의 정석에서 그 공략할 수 있는 중소형주 많이 소개해 네.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개인이 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대미포 조선 녹십자 홀딩스 하나솔루션이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요즘 태양광으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경기 민감주 일부 좀 계속 이동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 네. 뭐 하나솔루션은 이제 신사업도 좀 모멘텀이 있고 기본적인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본업도 조금 탄탄하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니다.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본업이에요. 본업에 이제 PVC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PVC 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원료가 예전부터 지금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가격 상승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산업 회복이라든지 혹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로 좀 가면 갈수록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건설 경기나 이런 것들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 PVC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하나 솔루션의 좀 실적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태양광 쪽입니다. 하나 솔루션 태양광 쪽을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위를 하고 있는 게 이 하나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또 출범되고 나면은 태양광 쪽을 더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수급들이 한동안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두 가지 모멘텀으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솔루션 요즘에 수급표를 또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외국인들은 한 계속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일까요? 한동안 조금 비었었는데 제 수급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나 솔루션이 예전에 이제 태양광 모멘텀으로 한동안 시세를 한번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구간에서는 조금 외국인들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큰 금액들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한 금액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하나 솔루션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과 함께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금호석유 GS 건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호석유 하면 예전에는 타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라텍스 장갑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금호석유 주가 상승률이 정말 엄청 났었었는데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라텍스 장갑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확 올라갔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고무 섬유 관련돼 가지고 이제 화학 제품들을 생산하는 게 이제 금호석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고무 쪽에서는 라텍스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수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직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실 한번 쓰고 계속 쓰는 한번 사면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네. 좀 계속 교체해 줘야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이 되면서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아직도 강하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라텍스 장갑이나 이런 수요들은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라텍스 가격이 상승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최근에 이제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좀 포착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급표를 보면서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폭발하니까 또 가격도 같이 오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라텍스 장갑이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이동되는 것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하나씩 좀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차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표를 지금 한번 보시면 이 외국인 쪽에서도 최근에 계속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기관 네. 쪽에서는 아래쪽도 꾸준하게 또 다시 한번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인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업황 회복 시동탄으로 앞으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 네, 그럼 이어서 정석일 매니저의 포착주를 알아보기 전에 네.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 제시했던 알루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그렇죠. 있죠. 네. 네. 제가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네. 지금 한 16% 정도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제 급락을 했던 시점에서 이제 잡았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 매수에 이제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때 단기적으로 급락이 쑥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금속 가격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 신고가를 계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갭이 많이 차이가 좀 나 있다. 그러면서 알루코도 그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 혹은 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큰 시세를 같이 한번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또 알루코 하면 LG전자의 수혜주다라고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LG화학 관련돼가지고 이제 네. 배터리팩 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거로 기본 계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실전적으로 완전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게 확정이 난 건 아니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어떤 기본 계약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LG 관련된 종목들 다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들로 이제 같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LG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도 그 수혜를 좀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5,550원 가격대에 좀 부딪히고 나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직전 고점대가 5,550원대다 보니까 약간의 매물대가 있는 걸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하단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일부 좀 챙기시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신다면 6,000원대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금속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연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석일 매니저의 투자 전략에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3,000포인트가 지금 다가왔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기관들과 외국인들 조금 저평가된 종목들로 이동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 역시도 좀 저평가된 종목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코로나19로 조금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엔진 맞습니다. 때문에 항공.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그 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공 엔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요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을 좀 상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뭐 K9 자주포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뭐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된 레이더 사업도 진행을 하고 되게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항공 쪽이 원래 주력이다 보니까 요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항공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살짝 뭐 피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방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실적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실적 생각보다 큰 타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올해죠. 올해부터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국가 간에 이동되는 이제 항공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보잉이라든지 뭐 에어버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항공기 인도량을 조금 늘릴 거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올해 좀 집중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방위 사업도 이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K9 자주포 네. 이런 거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K9 자주포 같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외 쪽에서도 러브콜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수주를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한 11월 달에 호주에서 러브콜이 지금 들어오면서 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앞으로 좀 2021년에 실적이 조금 큰 도움이 될 부분이고 실제로 방위산업 쪽에서 가시적인 이제 실적 성과들을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외의 사업 부에서도 추가적으로 방위산업 관련된 수주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회사인 하나파워시스템이 수소 사업에 진출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렇죠. 네. 최근 들어서 하나 계열사가 좀 이제 수소 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 쪽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하나파워시스템이라는 네. 업체가 이 그 수소 충전소 관련된 같은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가스공사가 진행하는 이 한국 그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는 이 공사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 산업이 좀 더 확산이 되고 이런 식의 수소 모멘텀들이 점점 강화될수록 이 하나 에어스페이스의 모멘텀도 좀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고서 한번 이제 말씀을 쭉 드려볼 텐데 자 지금 최근에 좀 변동성이 조금씩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그렇게 비싼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제 실적으로도 내년 회복되는 걸 고려하게 되면 현재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분석이 되니까요. 충분히 기관들과 외국인의 수급들이 앞으로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매수는 뭐 늘 현재가에서 편입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36,000원대까지
한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 손절가를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의 수급 포착주 하나이어 로스페이스 알아봤고요.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서 매수 기회라고 그렇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만 6천 원, 손절가 2만 8천 원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좀 목표가를 터치하게 될지 좀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정석일 매니저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뭐 이제 장중에 지금 장 초반에 3천 포인트 일단 넘어섰고 지금 네. 아무래도 약간의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될 종목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앞으로 계속 잘 가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눌려 있는 것들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가 제시하는 공략주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의 정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